니킬리스, 현재 그의 본명이나 생일, 거주지는 공개된 바가 전혀 없지만 그의 유튜브 채널의 위치가 캐나다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는 캐나다 출신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. 로블록스 개발자입니다. 2013년 9월에 다른 개발자들과 합작하여 만든 트럭킹 타이쿤을 시작으로 에픽 빌딩을 거쳐 현재까지도 로블록스 인기게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머더미스터리2를 제작했습니다. 저는 항상 이 게임을 하면서 왜 그냥 머더미스터리가 아니고 머더미스터리2인지 의문을 품었습니다. 2014년 1월 18일 니킬리스는 머더미스터리라는 이름으로 게임을 출시했지만 하루 만에 베타 버전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2014년 12월에 다시 출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름을 머더미스터리2로 바꾸었다고 합니다. 딱히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네요. 현재 존재하는 웬만한 SNS 계정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. 많은 로블록스 개발자들이 이용하는 트위터를 시작으로 유튜브,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, 트위치, 심지어 틱톡 계정까지 가지고 있는 SNS 중독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트위터 팔로워 수 64만 명, 유튜브 구독자는 18만 명,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9만 5천 명, 틱톡 팔로워 수는 7만 6천 명으로 그의 인기 또한 실감할 수 있습니다. 니킬리스 하면 머더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의 머더 미스터리2는 현재 누적 방문자 수 74억 명으로 로블록스 전체 게임 중 6위에 해당하는 업적입니다. 그리고 블록셔워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4회 블록셔워드 최고의 업데이트 부문에서 상을 수상했고 최고의 무료 멀티플레이어 게임 부문에서도 수상 한 시상식에서만 두 개의 상을 가져갔고 제5회 블록시 어워드에서도 베스트 로비 부문에서 수상하여 다시 한번 그를 사람들이 알게 되었지만 약간 아쉬운 부분은 최고의 맵 부문에서 2년 연속 팩토리 맵이 후보에 올랐지만 아쉽게 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. 하지만 머더미스터리2의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죠. 기본적으로 한국 유저들이 머더를 할 때 가장 열받을 때가 저는 말도 안 되는 판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핑이 높은 건 로블록스 자체 문제니까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가끔 핑이 좋을 때 머더를 해도 진짜 개같은 판정 때문에 아쉬운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. 심지어 어떤 잘생긴 유튜버가 올린 게시물에는 이런 댓글까지 달렸는데요. 베이징 올림픽 쇼트트랙 종목에서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온 후 올린 게시물에서 판정이 머더급이라는 댓글들을 확인할 수 있었죠. 그 외에도 너무나 심한 현질 유도와 몇 년 동안 이어가는 컨텐츠 부족 등 개인적으로 니킬리스가 해야 할 부분 역시 많다고 생각합니다. 업데이트도 존나 안 하는데 이런 거라도 하라고. 270만 유튜버 엔트의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. 그때 그의 프로필을 잠깐 보면 우선 MM2 크리에이터라는 칭호와 278레벨의 본인 전용 낫 아이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참고로 이때 엔트에게 머더 걸려 확률을 무려 98%로 해버리기도 했습니다. 근데 2년 전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가들리가 많이 없어서 매우 의외군요. 이 영상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자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. 다른 로블록스 인물들이 알고 싶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이 채널 구독과 이 영상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